PSA 푸조 시트로엔 프리미엄 브랜드 DSE 플래그십 세단 DS9R SQ5 이 공개됐다. DS9는 내달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DS9 운전장 4930mm, 전폭 1850mm, 지름이 690mm에 달하는 거대한 휠하우스, 루프에서 트렁크 리드로 이어지는 매끈한 실루엣의 피스트백 스타일을 갖고 있다. 또 DS 윈스로 불리는 입체적인 다이아몬드 패턴의 육각형 그릴과 보닛 위 댄스배치부터 윈드쉴드까지 이어지는 세로 라인, 그리고 테일램프 아래 크롬 장식이 사용됐다. 시동을 걸면 180도 회전하며 위들바라는 헤드램프, 자동전기식 플러시 피팅 도어 핸들, 섬세하게 조각된 테일램프 등 DS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도 적용됐다. 특히 C필러에 자리 잡은 방향 지시등은 1955년 출시된 오리지널 DS의 독특한 테일램프 디자인을 재해석한 것이다. 개선된 EMP2 플랫폼은 2900mm 이밀 베이스로 모든 좌석에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나파가죽과 알칸타라 같은 고급 소재는 물론이고 럭셔리 시계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인글의 이빙 기법 인글 루드 파리기오쉐 패턴, 펄스 티칭 등 프랑스 명품 제조 노하우를 적용해 품격 높은 공간으로 연출했다. 180도 회전하며 등장하는 BRM 크로노그래프의 시계, 프랑스 명품 오디오 제조사 포칼 포칼의 일렉트라 사운드 시스템과 14개의 스피커도 제공된다. 파워트레인은 퓨어테크 퓨레텍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한 이텐스 RSQ5 버전이 우선 선보인다. 최고 출력 110마력, 최대 토크 320Nm의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협상 출력이 225마력에 달하는 하이브리드로 11일. 9kWh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 모드로 최대 50km 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250마력의 1륜구동, 360마력의 4륜구동 이텐스 버전과 225마력의 가솔린 터보 엔진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디에스9에는 브랜드의 최신 첨단 기술이 대거 집약됐다. 차량 전방의 노면을 분석해 서스펜션의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DS 액티브 스킨 서스펜션 RSQ5, 2단계 반자율 주행 기술인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RSQ5,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에 전방 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DS 나이트 비전 RSQ5, 자동 주차 시스템 DS 파크 파일럿 RSQ5, DS 액티브 LED 비전, DS 운전.